오늘날은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꼭 3월 9일날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할 때 아시미엔부터 시작해서 핵무기가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많은 핵무기를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베스트 조약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약속을 하고 그 핵무기를 전부 해체를 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비핵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중국보다 핵무기가 많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이지. 그런데 국가 안전보장을 해주겠다고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합작을 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침묵을 했죠. 국가 안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경제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국가 안보입니다. 최근에 또 윤석열 후보께서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전쟁광이라고 몰아세웠어요. 근데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언론에서도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적 선제 타격과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적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유엔 헌장 51조에 나오는 국가의 권리입니다. 전쟁이 임박할 때 먼저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국가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선제타격은 자유적 선제타격입니다. 그거는 전쟁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핵미사일 발사 또는 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때 먼저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이라크의 원전을 미리 파괴를 한 것을 그것은 전쟁이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한 예방적 선제타격.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은 자유적 선제타격. 그런데 그것을 언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전쟁광이라고 이래 몰아붙이는 거, 그건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지금 잘못된 행각을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국가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돼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정각에 달렸는데 미적거리고 평화타령만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3월 9일 날은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꼭 3월 9일 날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 표 300원 모습을 부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